これが レクイエム だ。 흠. 여러분들의 하도 제가 다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걱정을 해주시는 거 정말로 감사드립니다. 왜 전부 다 예언을 성공했다고 좋아하는 게 많은 것 같지? 기분 탓인가? 유폐? 아, 예, 뭐 그렇습니다. 수술을 하고 나서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운동을 시작을 했으나 그 운동 때문에 다시 몸을 망친 전설적인 유폐라고 합니다. 내가 바로 유리의 유자 그리고 폐할 폐자를 붙여서 유폐인 것이라. 에라이 냥. 아, 최근에 이런 잡다한 것도 한번 좀 맞췄었거든요. 이게 뭔지 아십니까? 생활표 같은 겁니다. 그래가지고 이 생활표대로 산 다음에 몸을 좀 건강하게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편집 배워가지고 편집자 돼야지. 아니면은 내 유튜브가 많이 성공을 한다면 유튜브로도 열심히 한번 가봐야지 하면서 이 그 아주 멋진 계획을 세웠으나 이것 때문에 지금 다 말아먹었어요. 십냥.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걸 걱정하는 분들 많더라고요. 유폐 종족 듀얼리스트 레벨 4 한테넘은 자신의 인대를 벌교 발동한다. 영상을 올리지 않는다. 아니야, 올릴 거야. 안 그래도 지금 편집 중이었어. 제가 옛날에 비해가지고 영상을 많이 올리지 않는 거는 인정하겠습니다만은 그 옆 동네 그 유대생 형들처럼 뭐 다른 유튜버들 보고 계세요처럼만 안 하잖아. 이걸 실제로 한 말이어가지고 문제긴 하다만은 요 최근에 편집 같은 거 좀 배우겠다는 핑계거리로 영상을 좀 많이 안 올렸던 것 같습니다. 그 옛날에 비해선 뭐 옛날에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이라 생각하신다면 영상 막 일주일에 10개씩 올리고 하루에 한 개씩 꼬박꼬박 올렸던 그런 유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지금의 저를 보니까 매우 영상을 안 올리는 것처럼 뭐 느껴질 텐데 뭐 리얼 듀얼이 내가 뭐 하루만에 편집하고 올릴 수 있는 거면 나도 분명 그렇게 했을 거야. 근데 최대한 빨리 해도 3일이더라고. 그 진짜 최대한 빨리 하면 하루만에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마 영상 길이가 한 4분? 5분? 그래야지만 거의 하루만에 올릴 수 있고 웬만해서는 한 2, 3일 걸립니다.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오래 걸리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최근에 막 일주일에 하나씩 올렸던 거는 오마이와 뭐 신데이르 나니? 편집 배운다는 핑계로 영상을 많이 안 올렸던 것 같습니다. 물론 일주일 동안 많은 걸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많이 도전을 하면서 지금 편집 실력이 늘어난 건 확실합니다. 뭐 1년 전 영상 보고 지금 영상 보시면은 아 늘긴 늘었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. 근데 지금의 저로서는 뭔가 늘어나지 않는 슬럼프에 걸렸어요. 그래가지고 계획 세웠던 것 중에 한 3개월, 4개월 정도는 좀 운동 빡세게 한 다음에 몸 좀 다시 또 건강하게 돼가지고 뭐 편집 학원이나 그런 걸 가가지고 편집을 전문적으로 배우려고 했었거든요. 아무래도 제 혼자서 개인으로 파는 거는 제 특성상 무조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는 좀 외부에서 배워야 하는 그런 성격이어가지고 아마 모든 분들이 그러겠지만 그래서 뭐 운동을 했던 건데 뭐 이꼬라지가 났지만 예, 그래가지고 좀 스타일을 그래서 바꾸기로 했습니다. 사람들이 또 일주일에 하나씩 올리니까 불만이신 분들이 저도 좀 불만인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영상을 좀 심플하게 해가지고 좀 최대한 빨리 한 이틀에 하나 아니면 3일 하나씩 이렇게 올리려고 합니다. 그것도 리얼 듀얼 영상을요. 올크 리얼 듀얼 영상을 요상한 거 마냥 이 잡다한 거 잡다한 기술 같은 거 싹 떼고 그냥 딱 그 엑기스만 해가지고 추출해가지고 하면은 한 빠르면 3일 만에 할 수는 있더라고요. 예, 그래가지고 영상을 빠르면 하루에 한 개 그 다음에 늦으면은 3일에 한 개씩 그렇게 올리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내가 드디어 편집 실력이 막 올라가지고 이것저것 막 도전하려고 하는디 아 그거를 막 그 영상 빨리 올리겠다고 그냥 그 편집을 갑자기 넉다운 시켜버리면은 그 아깝지 않습니까? 그 편집 능력을 이용하는 영상을 특별한 영상으로 하나 제작해서 올리려고 합니다. 뭐 그래가지고 지금 그냥 되게 머리 골골 싸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영상이 잘 안 나오고 있어요. 저희가 이러한 연기라고 해야 될까요? 뭔가 각 잡고 영상을 찍는 걸 처음이어가지고 이 영상감이 좀 잘 안 나오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는 버라이어티하게 그냥 생 댁에서 이렇게 카드를 뽑아가지고 그 쾌감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다 보니까 그래서 더더욱 영상이 좀 안 나오더라고요. 예, 뭐 그래가지고 그런 영상은 또 제가 또 커뮤니티에 적어가지고 히히 영상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일주일 뒤에 봅시다 빠이 하거나 그럴 것 같으니까 뭐 그땐 그때 가서 한번 보는 걸로 합시다. 네. 그리고 여담이지만 이거는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저 사실 지금 두통도 있고 설사도 하고 있습니다. 대헷!